저는 서울에서 자랐습니다. 망원동, 마포구 쪽에서 이제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쭉 거기서 자라왔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게임을 좋아했고, 프로게이머의 그냥 게임을 되게 잘해지고 싶은 어린 마음에, 한 초등학교 때부터, 그때부터 그런 게임에 이제 눈이 떴는데, 일단 오버워치의 매력에 끌린 거는 아무래도 이제 제가 했던 게임이 이제 팀포트리스트다 보니까 그런 게임류는 한국에는 많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블리자드 하면은 저희 나라 스타크래프트 대회를 이제 했던 게임 회사라서, 그리고 블리자드라는 회사에서 첫 e스포츠를 열게 된 것도, 그리고 저희 나라가 열광한 것도 다 게임 룰이라든지 이제 캐릭터라든지 빠르게 진행하는 게 제가 팀포트리스2 했을 때랑 비슷했기 때문에 더 흥미가 생겼었었죠. 이제 게임 초창기 때부터 해왔고, 그때부터 이제 뭐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고, 그 전에 했던 게임에서 물론 다른 사람들, 일반인들이랑 비교 할때 연습량이 좀 많아가지고 그만큼 실력이 있었어가지고 이 프로에 올라오기에는 너무 어렵지는 않았어요. 베타 때부터 아예 팀을 구해서 이제 대회를 참가했었어요. 베타 때부터. 가족은 극히 반대를 했고요. 근데 이제 클로즈 베타 때 만났던 같은 팀원들이 가족들한테 이제 설득을 해주고, 물론 프로게이머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신기해하고,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아, 얘가 잘하는 게 하나라도 있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해줬고, 그래서 이제 승낙을 받고, 그때부터 프로를 시작했었고, 그게 좀 제일 컸었죠. 좀 보여지면서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름을 좀더 독보적으로 알렸고, 일단, 에이펙스 때, 전까지는 그래도 좀 그때는 1부로 못 가고 2부로 떨어진 것밖에 기억이 안 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되게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그때부터 잘하는 선수들이 하나씩 치고 올라온 것도 있었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점점 사람들과의 이제 실력 평준화가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근데 그때 좀팀 전체적으로 떨어졌었죠, 아래로.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시즌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지고 1부 리그로 못 올라가니까 그때부터 좀 많이 힘들었었죠. 그때는 좀 팀도 막 옮기고 싶고 좀 의욕이 넘친 상태고, 떨어져도 다시 올라가면 된다는 이제 그런 생각하고. 오버워치 리그 들어가기 1년 전에는 제가 결국 1부 리그로 이제 열대부를 블루랑 레드랑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블루는 이미 1부로 올라가 있고 저희는 2부였는데, 시즌 2인가? 그때 끝나고 나서부터 아마 시즌 3때 이제 블루로 이제 올라가고, Look, there's a lot of hype behind a new player of theirs called Pine. And look, we'll see whether he can actually perform now with his team on this stage. Online. Oh, there's the pickle dasher. You don't want to do it with Pine. I'm not entirely sure why you would ever want to try that. I completely melted. The missile is so affected. My God. 거기서 이제 열심히 하다가 시즌 4 에이펙스 때 출전을 하려다가 이제 그 뭐냐, 저희가 기권을 하고 리그로 갔었죠. 첫 시즌 때는 좀 많이 되게 행복과 슬픔과 긴장감, 되게 많은 감정이 담겨있던 시즌 1이었어요. 이게 그 뒤에 도와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시즌 1때좀 많이 빛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지만 그때 당시에도 좀 많이 이제 스테이지 4 때부터 저희가 플레이오프를 갔는데,
아마 그때 퓨전한테 두 번 져가지고 떨어졌던 걸로 기억해요. 그때 아마 되게 큰 좌절감이랑 힘든 거랑 그리고 많이 슬펐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 커리어는 끝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뭔가 좀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되게 제가 꿈에 그리던 우승이란 타이틀을 물론 다 똑같겠지만 선수들은 그런 거를 너무 어이없게 놓치고 뭔가 거기에 대한 희망이란 부정적인 생각밖에 많이 안 들었어요. 인기가 많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더욱더 저한테 관심이 이제 쏠리니까 더 힘들고 뭔가 좀 갇힌 느낌, 누가 날 감시하는 듯한 느낌이라든지 많이 힘들었는데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거를 가지면서 이제 시즌1을 마무리하고 시즌2 때까지 좌절감이라는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쌓이니까 제 스스로 뭔가 좀 나태해지고 프로 의식이라는 게 완전 없어진 그냥 뭔가 프로 이게 프로인가 싶을 정도로 이제 고치메타라는 게 갑자기 유행해진 거예요. 근데 그거 보면서 느낀 생각이 왜 내가 하는 게임이 FPS 장르인데 왜 아니지? 하면서 남 탓을 하기 시작하고 자기 방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되게 안 좋은 건데 알게 모르게 선수들이나 코치분들한테도 피해를 주게끔 돼버렸고 이렇게 되면 또 우울증 걸려가지고 또 더 안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 드니까 그래도 뭐라도 좀 하고 싶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면서 이제 운동도 하고 연습도 시작하고 그때 지금 팀원들 영상을 보면서 제가 많이 피드백을 했어요. 그때 엘미가 둠솜을 썼을 때 제가 둠피스트 연습하려고 스파클 영상을 맨날 찾아본 걸로 기억해요. 그때 연습을 했는데도 결국 제 행실과 태도에 대해서 코치님들은 이미 마음을 떠나간 것 같아서 너무 우울했고 거기에 대해서 힘든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그때까지만 은퇴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제 스스로 어리석다고 생각은 못했어요. 왜냐면은 그게 어리석은 거거든요. 제 스스로 한 게 나쁘다라는 걸 생각 못한 자체가 이미 나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스트리머로 전향을 하고 많이 도움을 줬었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좀 이성적으로 다시 스스로 제가 시즌2 했던 행동들이라든지 그런 걸 생각해서 되돌아보니까 후회가 막 돼가지고 좀 많이 힘들었어요. 새벽에 맨날 뭐 제가 시즌1 때 했던 거 보면서 조금 더 잘하면은 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을 텐데 하면서 많이 후회를 했었죠. 그 옛날 모습에 대해서 회상을 하게 되고 그 제 자신이 너무 싫었어요. 왜냐면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데 일단 제가 정말 좋아하고 자신 있는 거를 최선을 다해야 제가 어떤 제가 좋아하는 거를 다시 도전하게 되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다시 프로를 준비하게 되고 이제 테스트를 다 봤어요. 모든 팀에 근데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물론 뭐 내가 할 수 있는 선은 여기까지였나 보다. 그냥 다른 일을 찾고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일단 국방의 의무 이제 그런 빨리 해야 될 해결할 것을 빨리 해결하고 딴 일을 찾고 그 일에 대해서 매진을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중간에 스테이지 1 때 갑자기 에이드 코치님이 아직도 오버워치 하냐고 저한테 연락 온 거예요. 물론 그때는 저는 살짝 그 개인 코칭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거 아니었으면 솔직히 여기 못 왔다고 생각했는데 에임과 그런 게임 이해도와 그런 거를 계속 말해주고 연습하다 보니까
에이드 코치님이 저한테 딱 연락 왔을 때 어 이거는 진짜 나한테 신이 내려준 기회다. 아 네 오버워치는 하고 있죠. 그래서 어 그러면 한번 테스트 보실래요? 되게 뭔가 좀 심장이 그때 엄청 뛰었어요. 진짜 너무 행복해가지고 이거는 절대로 놓치기 싫다. 연습을 각을 잡고 실행을 시켰죠. 어, 이 팀 들어오고 나서 일단 댈러스를 딱 비행기 댈러스행 비행기 딱 탔을 때 시작이구나. 내 또 다른 이제 삶의 시작이구나. 이로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 있네요. 지금 되게 피곤해가지고 표현을 어떻게 될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되게 기쁜 마음이 듭니다. 가면서 이제 딱 그 밸런스 주위를 딱 보는데 너무 뭔가 좀 기분이 묘했어요. 물론 싫은 건 아니고 되게 꿈만 같다고 생각한 거예요. 볼을 꼬집으면 뭔가 깰 것 같은데 꼬집고 싶진 않은. 그때 막 비행기를 오래 타고 와가지고 몸이 조금 피곤했었는데 팀원들 만날 생각에 좀 많이 들떠 있었죠. 도착하자마자 Hello. 뭔가 좀 새로운 출발이고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같이 한 발자국 내리는 게 진짜 처음이었어요. 왜냐면은 시즌1부터 그 전까지 팀원들은 다 똑같은 팀과 똑같은 코치님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었었는데 이제부터는 팀도 다르고 다른 생활도 하고 다른 사람들과 생활도 하고 다른 선수들 만나고 다른 코치님과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진짜 새로운 출발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What do you think of office? So good. So big. So excited. Very excited. I'm ready. I'm ready for Dallas DPS player, Carry. 시즌 1, 2 때처럼 나태해지지 말자라는 그런 생각과 절대로 지금은 뒤쳐져 있지만 다른 선수들에 비해 그 계단을 더 빨리 밟고 따라잡으려고 이제 애를 쓰고 있어요. 저는 일단은 제 스스로한테 약속한 게 프로 의식을 계속 가지자. 내가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하자라는 이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